나가는 길 조심하세요. 알어 쌤. 모쪼록 즐거운 여행 되시길. 1995년? 죽기 전에 여행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조금 특별한 여행 말입니다. 그 여행이 시간여행이었어? 그래서 이제 죽겠다는 생각은 포기한 건가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아니, 방금 잘 지내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잘 지내고야 있죠.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즐거운 자살 방법을 찾았거든요. 와, 그 방법이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 무섭지도 아프지도 않고 그 어떤 민폐도 끼치지 않으며 아주 자연스럽게 나란 존재가 소멸할 방법이죠? 감질나니까 조금만 더. 엄마의 첫사랑을 찾아서 이루어줄 생각이에요. 그럼 엄마는 아빠랑 결혼하지 않을 거고 나도 태어날 일이 없어질 거고 그럼 굳이 힘들게 자살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아, 세상에, 오 마이 갓. 그렇게 신박한 방법이. 엄마도 아마 지금보다 행복해질 거예요. 소원대로 첫사랑이랑 이루어질 테니까. 이보다 더 합리적이고 우아한 자살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와, 독하네. 과연 그렇겠군요. 근데 엄마의 첫사랑을 어떻게 찾으시려고요? 이미 찾았어요. 대박! 이야, 빠르기도 하시구나. 근데 그 사람이 확실한가요? 아니, 뭐, 그럼 아니라는 건가요? 글쎄요. 과연 어떨까요? 그럼 때가 되면 이쪽에서 다시 연락드리죠. 비바 라비다. 잠깐만요, 아저씨. 아이씨,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럼 엄마의 첫사랑이 하이찬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아, 그럼 대체 누구야?